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익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 대표 넘 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물기에 처한 깊은 산 속에 있는 청정개구리 1년 4개월을 흐르는 토지 2158평과 건축물 7개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참 천연의 괴암성, 거대한 암석 사이로 흐르는 신비로운 폭포와 그리고 1년 4개월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계곡물이 흐르는 멋진 부동산입니다. 이런 계곡과 바로 접해있는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러한 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공에서 바라본 전체 부동산 일부 모양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가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2158평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자, 저 뒷부분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숙박시설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수영장으로 되어 있고요. 2계층 숙박시설이 총 5개동, 총면적 209평. 주택 한 채가 57.8평,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쓰고 있는 커피숍 세미나실이 정면적, 연면적이 109.8평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천연의 멋진 명당터입니다. 물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멀리에 잠기는 편안한 그런 물소리. 이것이야말로 그런 많은 기록에서 요 부동산이 있는 부분만 여기도 이제 다시 귀한 어석으로 흐르는 1년 4계절 계곡물이 흐르는 지역이더라고요. 아주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도로는요, 현재 2차선 도로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도로가 2차선으로 아스팔트로 확장 공사되니까 이 부동산 가치는 더 좋아지겠죠. 자, 좌측에 보이는 이 계곡이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계곡입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 경계선 모습인데요. 바로 우측에 있는 도로는 현재 2차선 도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측 깜빡거리는 부분은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있는 천연 괴암석, 멋진 신비로운 계곡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빨갛게 깜빡이는 빨간 점이 있는 것이 이제 본 부동산이고요. 주변에는 이제 이 펜션이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 우리 펜션이 많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주변 경관과 풍광이 참 여건이, 즉 부동산 입지 여건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독히 제가 지금까지 본 부동산 중에서는 최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빨갛게 깜빡이는 이 점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좌측 하단으로 행성군, 위쪽으로 홍천군, 그리고 이 부근은 평창군과 그리고 우측 상단은 이제 강릉 경포대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 부동산 중에서는 최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2158평이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58평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면적에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층 이하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1종 2종 근생동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총면적 2158평의 지목별 분석입니다. 전이 1338평 62%, 대지가 820평으로서 38%입니다. 여러분, 대지 820평, 이 천연 신비로운 계곡과 접해있는 이 토지 상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입니다. 자, 토지 2158평 내에는요, 총 주택, 제2종 근생 1층, 2층, 그리고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이 상당히 가격도 있고, 또 건축물 특수권을 볼 때 많이 부동산 가치가 두게 되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보니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기회에서 대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가격이고, 그것도 아주 명차고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보신 건데요, 참 아주 특수한 그런 지형의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2계층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맨 뒷부분에 있는데요, 총 5개동이고 209평입니다. 연면적이
그리고 이제 주택한테는 57.8평. 그리고 이제 뒤에서 소개드립니다만은 커피숍 세미나실이 총면적 연면적이 109.8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소리가 계곡이 얼마나 우렁차게 들리는지요? 시끄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물소리입니다. 물소리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상쾌하게 해주죠. 물소리는. 이런 데서는 잠도 잘 온다 합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폭포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아주 귀점 때립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이제 숙박시설, 2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숙박시설이 앞에 보이고 있고요. 바로 옆에 또 수영장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도로 보이시죠? 출입구는 두 개의 출입구인데요. 이 우측에 있는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2차 공사 도로죠. 그리고 현재보다도 2차선 도로로 확장되니까 부동산 가치가 더욱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보고 계시는 분이 이제 이게 2층으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인데요. 안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5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 사장님, 내부를 여기 한번 오니까 보셨습니다. 이거 카페야, 완전히. 예. 노래도 할수 있는 라이브 카페 시계를 카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카페로? 네. 야, 이거 벽난로 이거 하나 틀으면 아주 훈훈하겠네. 겨울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가 이제 여기서 세미나도 할수 있고, 또뭐 노래방으로도 쓸수 있겠네, 그죠? 아, 토이 활용이 좋겠다. 회사에서 단체로 오셔가지고 그렇지. 그런 용도로 많이 그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참 좋으네. 분위기도 괜찮고, 시설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와보니까, 뭐, 기업 연수원 시설, 또 뭐, 종교 연수원 시설, 뭐, 여기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거, 발표회, 이런 거, 심포지엄도 좋겠어요. 그죠? 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공간을 잘 해놓으셨네요. 예.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기업 연수원, 종교 연수원, 병원 시설, 한방병원, 뭐, 이렇게 저 특수병원,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병원, 휴양소 시설, 고급 레저타운, 또 고급 휴양소, 뭐 여러 가지 이게 물소리 또 천연 신비로운 이런 폭포수 계곡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가치가 매우 아, 높은 여기 그런 곳으로 보고 이건 있습니다. 숙박업소로 지금 제 허가가 나 있는데요. 방에 딱 들어오니까 지붕도 아주 편백나무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요것은 이제 주방이고요. 그리고 식탁, 침대가 두 개가 되어 있네요. 그럼 가족이 왔을 때 애들 따로 또 이렇게 쓸수 있도록 두 개로 제가 보니까 벽면에도 통창문으로 해서 창밖에 아주 훤하게 내다보고 있도록 잘 시공을 하셨습니다. 뭐 시골에 오면은 이런 통창문으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낙엽 날리고 이거 보는 그런 재미죠. 어차피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니까요. 자, 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천장도 간대라도 아주 최고급으로 잘 해놓으셨어요. 벽에는 벽걸이로 되어 있는 TV가 있고요. 샤워실 잠깐 보겠습니다. 화장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부스도 아주 좋습니다. 또 천장에는 편백나무로 그렇게 해서 아주 시공을 잘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곳은 이제 숙박업소로 활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인데요. 제가 보니까 숙박업소 2층 건물로 된 숙박업소도요 최고급 내장재 그리고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때 좌측에 신비로운 폭포와 아주 멋진 계암석,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계곡, 1년 4계절 끊이지 않는 그런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 레저타운, 휴양소, 병원시설, 연수원시설, 뭐 특수병원 같은 거, 휴양소시설, 요양원시설, 그 어떠한 용도로 활용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측 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로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이 2계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총 5개동 209평으로, 연면적이 209평입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아주. 자, 이 벗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신기한 벗어입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아주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요. 휴양소, 보호병원, 뭐 한방병원, 레저타운, 보호시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교포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설명한 대로 2158평이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이라서요. 기업연수원시설, 특수병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의료시설, 종교연수원시설, 고급 휴양소시설, 100세건강요양원, 뭐 특수전문연구소,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특수병원 같은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건강, 뭐 100세를 위한 시설. 전기 기관이 너무 참 멋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공주는 인도에 있지만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 가장 꿈꾸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대북적한 토지 2158평과 건물 7개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공화 채널을 열심히 하는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을 꼭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